네, 이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에 가면 구석기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윤지원 시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관일은 개교기념일과 공휴일, 둘째, 넷째, 다섯째 주 토요일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2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상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두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공룡의 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청동기 시대 유물인 동널 무덤과 선사 시대 유물 몇 점이 방문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2층은 역사, 문화, 예술 분야의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기획 전시실과 6,400여 점의 소장 유물과 2만여 점의 매장 문화재 가운데 주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선사실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각종 유물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 첫 번째로 관람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 시대의 주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공룡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각종 고생물과 한반도 공룡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교 미술실과 회화실을 지나면 민속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민속실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전통적인 살림집과 생활 유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시간이 빌 때나 공강 시간에 와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유익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학생들도 모르는 여기에 박물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고 꼭 여기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뭐 광주 지역 분들도 오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윤지원이었습니다.